윤 대통령의 1년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치고 외교는 참사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는데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1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는 방치됐다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1년을 지금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박광훈 원내대표도 지난 1년을 불균형, 불통, 불안의 산불이라며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의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참혹한 실정을 바로잡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국회 외통위에서도 여야는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상회담마다 참사가 벌어진다고 맹비난했고.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키다리 아저씨 노릇할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평가는 글로벌 호갱 외교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파탄난 대일 외교는 정상화됐고 껄끄러웠던 미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부보다 단단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